가죽의 형태는 전문가들이 샵에서 얘기는 해주겠지만 네. 손의 이제 그립감은 그렇죠. 반드시 껴보아야 되는 게 착용했을 때 내 손가락과 글러브가 이질감이 없이 딱 예. 손에 맞는 글러브들이 있어요. 아, 저는 이 사사끼를 꼈을 때 완전 일체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러브이면서 패턴도 넓고 저도 이제 포지션을 내야수를 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토크마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토크마도 SSK랑 비슷하게 입술부도 좀 넓고 꼴집도 약간 막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있는 이 사사끼 같은 경우는 거의 막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꼴집이 얘에 비해서는 덜 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일부러 꼴집을 안 낸 건 아니고 외부를 봤을 때 길이가 넓은 거 네네 예, 이게 전형적인 좀 약간 막는 스타일. 바깥에 볼 때는 외부 커 보이지만 실제로 넣어보면 이쪽이 짧고 여기가 길죠.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노멀하게 네네 오히려 이제 하가 같은 경우는 더 안에 볼집이 좁죠 여기가 네. 대신 볼집은 크게 많이 나서 네. 예, 딱 포켓이 형성이 되는 그런 네. 8K도 얘는 막는 스타일이보다는 움켜지는 스타일. A2K나 A1000이 바닥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판판하진 않고 실제로 길을 들였으면 많이 울어요. 약간 네. 부드러운 가죽 질감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원래 바닥을 좀 신경 안 쓰고 쓰는 글러브 중에 하나고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나름 이거를 넓게 피진 않았지만 그래도 와이드하게 디귿자를 만들어냈고 볼집을 형성을 시키면 볼집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는 스타일은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아시스 롤링스는 볼집을 내서 쓰는 옛날 패턴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웹을 좀 중시한 밖에서 웹이 커 보죠. 네. 안에가 좀 좁고 서드용보다는 세컨 숏 서드는 약간 좀 사이즈가 조금 있게 깊은 것도 좀 선호를 해 주는 스타일이라서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그쵸. 스타일. 글러브는 한번 장만하면 그래도 오랫동안 쓰시니까 사실 간략이 나름인데 30만원대에서 40만원대 사이만 사셔서 장마철에 나 겨울철 관리만 조금 하시면 사용 빈도수가 많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6년 이상은 다 씁니다. 사이냐고 뭐 한 20년 한다고 해도 평생 글러브를 많이 사봐야 한 3개? 20년까지 하는 사이냐고도 많지도 않지만 글러브를 사실 때 저희가 신중히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고 무게도 한번 재보고 뭐 형태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게 기준은 아니니까 반드시 야구용 분점을 찾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착용도 해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랭킹을 굳이 매기자면은 가벼움으로 따지면 이 아식스 루엔스가 네. 됐었고 사사 글러브가 좀 의외로 좀 가벼웠고 네. 윌스는 좀 약간 무게감이 있었고요. 나머지 일본산 글러브들은 거의 이제 무게들이 거의 비슷했고 어떤 거는 이제 내야 그 포구면이 좀 깊은 거라든지 사사끼 같은 경우 받는 스타일 네. 글러브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총관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야구를 처음을 하신다 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손님께서 좀 부드러운 글러브를 원하신다면 요걸 추천하고 그렇지 않고 약간 하단면도 있으겠다 그러면 사사지만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적정하고 해서 요걸 추천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얘는 추천은 거의 못 드리는 수준이니까 왜냐면 원체 비싸요. 뭐 70 이상 최소 뭐 100만 원까지 넘어가는 하가도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진열 상품 자기가 이제 애장하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좀 3년 차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네. 라인으로 그래서 네. 그리고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서드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 사실은 서드용은 없어요. 없다는 표현하기는 서드용보다는 여기는 숏과 세컨 서드도 네. 가능하지만 네. 서드는 그래도 조금 더 볼집이 깊게 나거나 긴 그죠 뭐 한 12인치 웹도 이런 십자웹보다는 탄탄한 웹 네. 아이웹 같은 거나 차라리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바둑이 웹 바둑이 엔다소스계 네. 그런 것도 괜찮고 뭐 안 되면 뭐 오가사 웹 일명 뭐 올라운드 글러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